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고객층을 넓혀온 다이소 매장에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다른 거에 비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한 번에 사기 쉬워서. 이젠 상품 대부분을 온라인 주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상품만 온라인으로 판매했지만 택배사와 손잡고 온라인몰 확장에 나선 겁니다. 평일 오후 2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데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배송비가 무료입니다. 꾸준히 많이 쓰는 제품들? 그런 거는 한 번에 사둘 것 같아요. 고객 입장에서 배송 같은 거 하면은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건 매장을 찾는 사람이 사들이는 양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쿠팡, 네이버 쇼핑 등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까지 가세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CJ제일제당도 최근 온라인몰에서 내일 도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이 이커머스 온라인으로 속속 진출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쿠팡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이커머스의 생태계 변화가 이루어질 걸로. 경쟁에서 밀린 이커머스 업체들은 희망 퇴직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후발주자 다이소가 시장 재편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